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그 장소를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총 다섯 라운드로 돼 있고, 5,000점 만점, 25,000점 총점 만점입니다. 볼까요, 어디?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이거 왜안 가죠, 또? 이거 끝일까 보군요. 이건 뭐야, 이거?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죠? 저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고. 미국의 중부. 와, 이거 뭐 황량하네. 미국의 중부 캔자스 같은 데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그쵸? 광활한 농지가 있고요. 네브라스카 같은 느낌도 들고요. 진짜 미국은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근데 미국인지 정확하겠진 않고. 실은 트럭들 보면은 있죠? 그 옛날 트럭. 옛날 트럭이 아니라 미국식 트럭이죠, 그죠? 작물들이 무슨 작물이잖아. 밀 같은 거 자라는 것 같은데? 밀 옥수수? 겨울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관목이 좀 있는 것 같은, 관목이 있고, 큰 나무는 없고, 좀 건조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농지가 펼쳐져 있는 거 보면, 중서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사실 미국인지도 잘 몰라요. 지금 보자. 뭐라고 써 있나? 익스프레스라고 써 있나 이거? 그죠? 네브라스카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솔직히. 미국 너무 넓고 그래서 미국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농지가 많아서 네브라스카로 찍은 것뿐입니다. 네. 아, 미국에, 아, 미국에 아니 멕시코였네요. 그죠? 저 남쪽에. 와, 완전히 틀렸네. 그쵸? 시달로아네. 와, 여기 이제 옛날에 쿨리아칸 밑에. 야, 마약 카르텔 많은 데인데. 그죠? 1254점. 야, 진짜 형편없는 성적이죠? 와, 여기는 어디야? 유럽인 것 같은데? 지중해 느낌인데? 아닌가? 여기도 못 나가네?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좀 소나무도 있네? 이탈리아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데? 아,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 느낌에 그렇다는 거지. 아, 뭐, 표지판이 나와야 뭘알수 있지. 여기서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나? 쓰레기라는 것도? 야르디네리아. 뭐라 해야 되나? 지중해 스페인인 것 같아요. 스페인. 약간 이런 거 무어 양식 아닌가? 무어 양식? 그라나다 같은데 아니에요? 그라나다? 스페인에? 여러분? 그, 알람브라의 궁전. 그, 유명한, 그쵸? 알람브라가 있는, 오! 여기에, 오! 지중해 아닌가? 여기? 이야, 건조해 보인다, 근데. 약간 이거 이슬람풍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야자나무도 있고. 찍겠습니다, 그냥. 시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어차피 계속 봐도 몰라요. 스페인의 그라나다, 여기, 그라나다 쪽에, 그쵸? 말라가나, 이런 쪽에. 이런 쪽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 맞죠? 아! 스페인이 맞는데, 여기네. 마요르카 섬인가 보다. 아, 팔마. 마요르카 섬 아니야, 여기가? 마요르카 섬이네. 마요르카 섬. 여러분, 마요르카 섬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여러분,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아십니까? 쇼팽의? 네. 쇼팽이 그 조르주 상드라고 하는 애인하고 이 마요르카 섬으로 요양을 가죠. 그쵸? 그때 폭풍우 속에서 작곡한 곡이 빗방울 전주곡이라고 하죠. 네. 자, 다음. 굉장히 이국적이네요. 아름답네요. 그죠? 스페인. 여기 어디야? 이게 어딜까요? 북유럽 느낌이 물씬 난다. 북유럽.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죠. 침엽수가 많죠. 그래도 하얀색, 그, 뭐지? 하얀색,
그 나무 껍질, 그리고 빨간색 지붕, 예, 핀란드이나 노르웨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만있어 봐. 지금 간판이 있나? 간판에 지명 같은 걸좀 보면, 영어로 써 있네. A에 동글뱅이가 있다. 이런 것은, 저기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느낌인 노르웨이 같아요. 노르웨이. 노르웨이 같고요. 그쵸? 노르웨이 같고. 그래서 P, A에 동글뱅이가 있는 노르웨이였나? 노르웨이 맞을 거야, 아마. 스웨덴이 아니야, 노르웨이. 아닌가? 핀란드인가? 스웨덴?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 어딘지 모르겠네. 어딜지 모를 때는 중간을 찍는 게 좋습니다. 스웨덴이네. 이럴 수가. 스웨덴인데 A에 동글뱅이가 들어가나? 그때 북유럽이라고 하더라도 지방 방언을 썼나 보구나. 3,400,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4라운드. 자, 여긴 어딜까요? 그럼 봐, 여긴 어디야? 프라이아 도 리오. 어느 나라 말이야? 리오데자네이로. 포르투갈어 같죠? 그런데 포르투갈어지만 딱 보니까 브라질 같지는 않습니다. 브라질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포르투갈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차도 다 유럽 차고, 그쵸? 지금 가만히 있어봐. 북쪽에 바다가 보이는 포르투갈 영토가 있나? 포르투갈 영토가 여기밖에 없나? 여기밖에 없는데? 북쪽에 보이는 건? 찍어보자. 포르투갈보다 더 스페인이네. 왜 포르투갈어를 쓰지, 근데? 대충 찍었는데 이쪽이었습니다. 자, 다음. 벌써 만점 넘었네요. 나름 만족합니다. 여기는 딱 봐도 미국이네요, 그죠? 미국의 남부, 여기에 지금 픽업트럭 같은 거 맞는 거 보면 미국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라도 어디인가가 문제인데, 축 늘어진 버드나무, 그다음에 거의 지금 침엽수 같은 게 보이지 않는 환경. 텍사스나 엘라베어 같은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이츠, 맥먼앤 예이츠, 아웃도어 프로젝트, 퍼니처. 그래도 역시 거의 캐나디언스라고 돼 있네. 캐나다인가 그러면? 캐나다처럼 전혀 안 보이는데. 설마 여기가 캐나다일까? 이렇게 그게 보이는데. 바이 캐나디언스라고 하는 건 캐나다 이민자가 했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미국 분위기인데 완전히. 그럼 왜 캐나다 국기가 있나? 이거 캐나다 국기인가? 캐나다 국기가 있네. 그럼 도대체 어디야 여기가? 웨스트 이스트 캐나다네. 16번 도로가 있는데네. 근데 왜 이렇게 침엽수가 하나도 없지? 남쪽. 캐나다에서도 남쪽인가 보다. 그리고 미국 거기는 아닌 퀘벡주는 아닌 것 같고요. 저 토론토나 이쪽인가? 제일 남쪽에? 아니네. 어디야? 캐나다는 맞는데 저쪽이네요. 야, 너무 멀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총점은 13,500. 15,000점도 못 넘었네요. 그래서 제 평균은 15,000점은 되는데 이번에 전혀 넘지를 못했습니다. 아, 반성.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